네, 하지만 이런 가운데 당당히 현역으로 입대해서 군 생활을 아주 잘 하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바로 지난 3월에 입대했었죠? GOD 김태우 씨인데요. 제 YTN 스타가 특별히 김태우의 군 생활을 취재했습니다. 3일 연속 기획, GOD 김태우의 청춘 신고합니다. 지금부터 화면 함께 하시죠. 여, 김태우, 공주의 끝! 여기는 지난 3월 20일 그룹 GOD의 김태우가 입소한 강원도 춘천의 훈련소 앞입니다. 제가 제대하면 29살인데 그때는 비주얼 가수로 다시 거듭나고 모자를 벗은 모습을 보니 김태우가 군인이라는 게 실감나기도 하는데요. 과연 비주얼 가수를 준비하는 군인은 어떤 군대 생활을 하고 있는지 저희가 직접 만나봤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27사단 이기자부대 수색대대에서 군 복무 중인 김태우입니다. 신병교육대대에서 신병교육을 받고 그리고 제가 자대 배치를 27사단 수색대대로 제가 전입을 와서 지금 수색병으로서 수색병의 교육을 계속 받고 있습니다. 중대장님의 지시에 따라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의 훈련이 시작되는데요. 첫 번째는 침투 훈련. 훈련을 위해 위장한 김태우의 모습이 아직은 낯설게만 느껴집니다. 사실 실전에서는 몇 시간이라고 한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뭐 일주일이든 2주든 또 한 달이든지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평상시 훈련을 하고 있고. 도착한 다음에 응거지 구출하는 군대원들과 함께 진지하게 훈련에 임하는 김태우의 모습을 보니 우리는 안심하고 두 다리 쭉 뻗고 자도 되겠다는 생각에 절로 마음이 놓이는데요. 전방 경계조로서 이제 본대와 후방에 있는 대원들을 안전하게 인솔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맡은 지금 임무를 하고 있습니다. 가만히 있어도 더운 한여름 삼복더위에 두꺼운 전투복과 전투화를 신고 훈련을 받느라 김태우의 얼굴은 어느덧 땀으로 범벅이 되고 말았는데요. 많이 하던 거라서 힘들지 않게 지금 날씨가 너무 더워서 땀이 많이 나가지고 좀 힘듭니다. 이제 총알을 지급받고 본격적인 침투 훈련에 들어가는데요. 실제로 발사되는 총소리를 들으니 김태우가 최전방에서 군 생활을 하고 있다는 게 온몸으로 느껴집니다. 근데 김태우의 몸 예전과 많이 달라진 것 같은데요. 군대 와서 한 6개월 정도 됐는데 한 13kg 정도 빠진 것 같아요. 규칙적인 생활을 하니까 건강이 굉장히 좋아지고 그리고 항상 운동을 하잖아요. 저희 같은 경우는 뛰고 걷고 훈련하고 그렇기 때문에 굴탈할 수 있도록 알겠습니다. 상사의 지시를 받고 심각한 표정으로 무거운 몸을 일으켜 어디론가 이동하는 김태우. 아니 근데 저건 삽질 아닌가요? 태우 씨, 예. 하고 계신 일이 지금 그 매복호라고 해서 저희가 이제 적을 감시하기 위해서 저희에게 발각되지 않은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땅을 파서 저희가 그 안에 들어가서 적의 움직임을 수색 정찰할 수 있게 그렇게 이제 숨을 은거지를 저희가 파는 겁니다. 숨어서 적을 감시하는 김태우 눈빛에서 작지만 아주 매서운 기운이 느껴지는데요. 숨었다 뛰었다 이렇게 훈련받느라 정신없을 땐 잠깐의 휴식이 정말 간절하겠어요. 아, 술을 많이 좋아하긴 했는데 이제 군대 와가지고 거의 끊다시피 하니까 솔직히 이렇게 목마를 때는 물 한 잔 먹는 게 진짜 더 좋습니다. 시원하고 그래도 생각이 날 텐데 중대장님하고 선대장님 다 계시기 때문에 비밀에 예. 가끔. 예. 네. 군대 와서 느낀 것 중에 하나인데 사소한 거에 되게 만족하고 기쁨을 느낄 수 있다는 거 예. 그거 중에서 이것도 하나인 것 같습니다. 시원한 물 예. 여러분 물을 아껴 쓰십시다. 군대에서도 김태우 특유의 진지하고 썰렁한 유머는 여전한 것 같죠? 제가 사실은 나이가 저희 중대에서 제일 많은데 그런 걸 이제 처음에는 굉장히 힘들 거라고 생각했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잊게 돼요. 지금은 오히려 더 벽이 없는 것 같아서 더 진짜 군인으로 봐주는 것 같아요. 전부 다. 연애 생활도 하고 이제 나이도 좀 있다고 하니까 처음에 좀 힘들 줄 알았는데 굉장히 잘해요, 진짜. 군대 와서 이렇게 열심히 하는 이등병 처음 본 것 같아요. 이제 입대 5개월 차를 맞은 이등병 김태우.
전방에 수색대대로 배치됐다고 해서 걱정 많이 했는데요. 생각했던 것보다는 군 생활을 아주 잘 해내고 있는 것 같아 안심이 되네요. 내일은 장임을 훈련과 레플 훈련 등 정말 힘들고 고된 훈련이 시작되는데요. 좌충우돌 이등병 김태우의 깜짝 놀랄만한 활약. 내일 이 시간도 많이 기대해주세요.